2단계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도전! 최시중 김보민조 예. 도전권 사용하십니까? 예. 마지막 문제에 예. 어느 조에 100점을 뺏어오시겠습니까? 저희는 일단 저 김진웅 아나운서가 한번 역전의 드라마를 써보겠다고 했잖아요. 그쵸. 도와주기 위해서 정용실 조합리 좋아요. 집중해주죠. 맞춰야지 가져가.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긴장이 되진 않네요. 맞춰야 가져가요. 맞잖아요. 맞춰야. 맞습니다. 네. 훈민정음 문제.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막 배우기 시작한다. 배움술. 맛도 모르고 먹으니 풋술. 입만 대면 한없이 들어간다. 소나기 술. 저 말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니. 내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이 또한 노래가 백성들의 눈 맑은 얼굴이 또렷이 눈에 뵐 듯도 하고 손에 잡힐 듯도 합니다. 그들의 심성을 닮은 흥지고 질박한 노래는 또 어떻습니까? 이 소리들을 꼭 문자로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순우리말 동사로 어떠한 사실을 표현법을 바꾸어 나타내다를 뜻하기도 하고 어떠한 일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다를 뜻하기도 하는 이 말의 기본형은 무엇일까요? 최시중 김보민조 10초 출발합니다. 정답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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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술렁입니다. 오 분위기가 지금 우리 혹시 맞췄나요? 맞췄나요? 답이 된 건가요? 답이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펼치다. 이 소리들을 꼭 문자로 펼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 펼치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새 조에게 기배 넘어갑니다. 옮기다. 김진희 홍주연조. 옮기다요. 옮기다. 옮기다. 이번에 김진희 홍주연조가 옮기다. 답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그 당시에 세종대왕님께서 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옮기다. 옮겨야겠다. 아, 꼴찌 탈출 싸움 정말 치열합니다. 다시 한번 50점 동점인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김진희 홍주연조 옮기다! 정답입니다!